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 길 내가 만든 거예요.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내 애한테 입혀서 보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갑자기 충격이라는 거 알아요. 믿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.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놀랄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요. 그렇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?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런 수작 안 통합니다. 수작이라니요? 아니에요. 여기 봐요. 여기 분명히 우리 두 사람 친자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.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식을 상대로 수작을 부려요. 그러지 말고 잠깐만 여기 앉아요.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요. 누가 누구 자식이라는 겁니까? 지금 나한테 당신같이 양심을 팔아먹은 인간의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? 소리 집어치고 잘 들어요. 이딴 옷 누가 만들었든 누구한테 입혀보냈든 난 관심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 또 불러내서 상처 주는 일 하시면 그땐 내가 정말 용서 못합니다. 준아. 가지마 준아. 그래. 네가 인정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. 그래도 어떡해. 내가 네 엄마고 네가 내 아들인데 부정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. 제발 가지 말고 거기서!